이번 설 연휴도 지난 추석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명절이 될 전망입니다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추석에 이어 거리두기 없는 명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요양시설 입소자의 접촉 대면 면회가 가능합니다. 영화관과 공연장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이 가능합니다. 거리두기 외의 방역체계는 철저하게 유지할 예정입니다. 21일부터 24일까지 안성, 이천 등 고속도로 휴게소 6곳에서는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.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기존대로 운영하고 연휴 기간 5,800여 개 원스톱 진료기관도 문을 엽니다. 중국발 입국자의 방역 강화 조치도 기존대로 가동합니다. 중국, 홍콩, 마카오 지역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는 연휴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합니다. 고향으로 가시기 전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동절기 백신 추가 접종을 받아주시고 산밀시설의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다음 주 중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논의할 방침입니다. 뉴스토마토 김유진입니다.